레디 액션. 추억이다. 소중한 누군가 혹은 소중했던 기억, 감정을 추억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늘이다. 우후태분을 생각하면 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우후태분 덕분이에요. 또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고. 휴먼 드라마다. 삶과 죽음이라는 말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살려냈으니까 책임져요. 굉장히 대본도 재밌게 봤었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한 잊혀지지 않을 거다. 메모랜덤. 따뜻합니다. 내용이 따뜻해요. 엄마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는 드라마였어요. 엄마의 품이다. 가족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이 들어서 Move to Heaven은 사랑입니다. 삶의 의미이다. 고인이 된 분들의 사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새김질해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Life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Life 드라마를 보시면 굉장히 따뜻하다, 포근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포근합니다. Move to Heaven은 저한테 애장품입니다. 보통 애장품 하면 나한테 귀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럽잖아요. Move to Heaven이 저한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Move to Heaven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억으로 사람을 추억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Move to Heaven은 기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란 하늘 걷어갔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무리 바쁜 와중 속에서도 하루에 한 번 파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위안이나 여유를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작품 같습니다. 모두들 편하게 그냥 정말 거부감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넷플릭스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